용어들이 많이 낯선가요? 낯설겠죠? 네, 낯설겠죠.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용어들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네?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그러한데. 근데 그것도 그나마 우리 우리 말이잖아. 그래도 그게 우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들은. 아무튼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는. 자, 이제 256쪽에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단원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용어라는 것이 기초 용어가 있잖아요. 기초. 할인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른다면 그 다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럼 이건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럼 할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모를 때 단어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문장을 모르는 건지 그 문장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깊게 갈수록 그게 나타나는 속뜻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인이 뭐예요? 할인이 화폐 시간 가치를 현재가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림잡잖아요. 비율 분석법도 그렇고 왜 그러겠습니까? 얘는 어림셈법은 우리가 10년을 운영하면은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매년 매년 들어오는 돈 다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매년 매년 들어오는 돈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년 매년 들어오는 돈이 매년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매각이 뭐예요? 매각. 설마 이 매각을 모르는 거 아니겠죠? 매각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고려해야 예, 내가 지금 주문해서 나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나중에 팔 때 5년 뒤에 팔아. 5년 뒤에 5억에 팔아. 지금 매년 5천만 원씩 들어와. 그럼 5천만 원하고 지금부터 매년 1년 말 5천 5천 들어오는 거하고 예, 5년 뒤에 5억하고 금액도 다르지만 뭐도 다른 거예요. 그 화폐의 가치, 시간 가치도 다르니까 그 시점이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다 돌려놔야죠. 그게 이제 할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를 보는가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 첫째 년도 흐름, 둘째 년도 흐름, 셋째 년도 흐름. 이 흐름을 보는 게 바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할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인을.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첫째 것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설령 다른 거 계산하더라도 둘째 셋째 걸 계산하더라도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하니까 그게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고요. 무려 5문제 가까이 돼. 5문제. 이것만 알아도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여기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고 또 현가회수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현가회수기간. 현가란 단어가 있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익성지수고 여기는 내부수익률이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만 현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걸 처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새로운 단어를 처음 보면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할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 뜻인지 잘 생소하죠?
할당. 할당이 뭐예요? 이렇게 배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당하는 거. 이게 뭘 할당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당한다. 이게 할당.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그 단어를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런 단어,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수익성 지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인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처음에 자라면서 이게 이런 이게 교탁이 뭔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탁이라고 배우면 아, 그 물건 교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익성 지수 처음 보면은 모르면 뭘 수익성 지수라고 해요? 그냥 유입평가합 나누기 유출형값을, 아, 이걸 수익성 지수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지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수익성. 이 수익성이라는 게 효율성과 일맥상통한 효율성.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숫자 한번 예를 들어 드렸을 거예요. 1.2, 1.4 수익성 지수의 의미가 뭔지. 이게 수익성 지수가 1.2란 얘기는 나가는 돈의 1.2배로 돼서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거는 나가는 돈의 1.4배가 돼서 들어온 것이다. 뭐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이게 효율성이 더 높은 거죠. 어, 수익성이 더 좋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금액이 천만 원이 나가서 천만 원에서 1200이 들어와도, 또는 금액이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와도 금액으로는 얼마 더 붙어요? 금액으로는 200 더 붙거든요. 금액으로는 똑같이 200이 더 붙어도 얘가 얘보다 얘가 효율성이 더 높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수익성이 좋고 나쁘고 따지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다. 얘는 빼기를 하니까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예,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얘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대부분 다 푼다고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빼고는 다 푼다고요. 그러면 어림셈법에도 마찬가지, 이 승수법, 수익률법. 이 용어들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이 카드 만들어야 된다고요. 카드 만들어서 종합판원율 하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총투자액하고 소득은 순소득 두 번째예요. 두 번째. 1, 2, 3, 4번 소득이 있어요. 1번 소득, 총소득, 2번 소득은 순소득, 3번 소득은 세전수지, 4번 소득은 세후수지. 종합환원율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소득이 뭐예요? 순소득 아니에요? 순소득. 두 번째 소득은 순소득.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전후잖아요. 전후. 맞나요? 그러니까 예, 지분배당률을 하면 뭐예요? 지분배당률은. 지분배당률은 투자액은 지분투자액이지만 소득은 세전수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총소득, 순소득. 세 번째, 네 번째, 세전, 세후. 첫 번째, 두 번째는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분투자액 나와야 되고. 근데 종합환원율은 몇 번째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있는 거니까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순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분배당률은 세 번째 나오는 거니까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세전수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위치로 파악하라. 위치로. 그래서 사진 찍듯이 찍으라 그랬잖아. 사진 찍듯이 그 위치를 보고. 됐나요? 그럼 이제 아마 이것이 되는 순간 서광이 비칠 거예요. 환해질 거, 환해질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당연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자꾸 반복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소득 승수가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총소득, 순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하니까 순소득 승수는 두 번째 나오니까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소득은 순소득 두 번째니까 세전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에, 다음에 세전 수지, 세 번째니까, 총순 전후, 이렇게. 총순 전후.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총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 청소득이든 유효 청소득이든 그냥 청소득으로 하라고요. 문제에서 그게 어떤 때는 청소득 주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가능 청소득 주고 어떤 때는 유효 청소득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예, 가능 청소득 유효 청소득 미리부터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청소득 승수라고 얘기할 때. 예,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승수? 청소득 승수, 그냥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됐나요? 그래서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총투자액,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분투자액. 아니 이걸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그죠? 갑자기 막 발끈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할 때마다 했거든. 할 때마다 순소득까지는 총투자액이 버는 거예요, 세전수지 세후수지는 지분투자액이 버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문제를 좀 풀고요. 자 38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뭐 아주 쉬운 거니까. 39번 40번 다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게 정답 지문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39번 보시면 예, 틀린 것을 찾는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대요. 자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39번의 1번, 39번의 1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번은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현가합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맞나요? 순순에는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순순에는 모두 할인연금 수지 분석 보면 얘네들은 정확한 분석이기 때문에 가유 순전 후에서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세후를. 투자자는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는 세후예요, 세후. 그래서 아까 기본 수업 시간에도 제가 순순해 하면서 이게 개발론에서도 타당성 분석할 때는 결국 현금 수지 측정에서 수익성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개발론에서는 이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화폐 시간가치를 꼭 따져야 돼요. 금융비용 때문에. 금융비용이라는 게 이자 따지는 거고, 이자 따지는 게 화폐 시간가치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를 따진다는 게. 맞잖아요. 이자를 따진다는 게 화폐 시간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예, 화폐 시간가치를 따지는 것들이에요. 순순해. 이럴 때 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세후소득. 순순해. 얘는 세후소득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유입 현가합 빼기 유출 현가합 이렇게 했지만 자, 표현이 늘 유입으로 나오거나 유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소득으로 나오고 있죠. 소득으로. 그죠? 맞나요? 그러면서도 세후 소득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투자 비용 했고 유출 이런 말을 지금 뺐잖아요. 유출이라는 말이 없지만 비용이라는 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다 현가합, 현가 이런 말이 있죠. 현재 가치란 말이 없으면 안 된다며. 키워드는 사실 현가예요, 현가. 그리고 자, 비교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빼서 비교하든 나눠서 비교하든 맞나요? 그 말이 순영가에 오지 않고 수익성 지수에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 보통은 이제 수익성 지수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나누어서 이 말을 더 확실하게 써요. 수익성 지수는. 또는 유출 현가합에 대한 유입 현가합의 비율이다. 이렇게. A에 대한 B의 비율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자,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수업 들으세요, 수업. 39번에 3번.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입니다. 또는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이거잖아요.
자, 지금 이게 수년가가 0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유입형가와 유출형가가 같아지는 거죠. 맞나요? 자, 글쎄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천이에요, 천. 1년 뒤에 들어오는 게 1320이에요.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들어온 거. 자, 내년에 들어오는 건데,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진다는 거는 할인을 한다 그랬죠, 할인. 이거를 할인을 해야 비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냥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비교를 못하니까 똑같은 시점으로 바꾸려면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인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현가가 달라진다고요. 10%를 할인하면은 숫자가 1.1로 나누면은 조금만 작아지는 거고, 더 많이 할인하면 1.2로 나누면 숫자가 더 작아질 거고, 더 많이 할인하면 더 작아져서 뭐가 되도록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딱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때의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요걸 내부승률이라고 한다고요. 그때의 할인율. 내부승률이란 유입현가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돈의 현가가 딱 뭐하고 같아지도록,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지도록 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이 말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내부승률이라고 한다. 그건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한다는 소리나, 수년가가 0이 되도록 한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다, 이 말이요. 그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부순이 뭐예요 물으면, 할인하다 보면 숫자가 작아지는데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처럼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해도 되고, 또 수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요렇게, 요것이 되게 하는 뭐다? 할인율이다.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수년가가 뭐가 되는 게 하는 거고, 0이 되게 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게 하는, 다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이야. 자, 됐나요? 자, 근데 40분의 3번 보세요. 40분의 3번. 내부순율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40번의 3번이에요. 40번의 3번. 수년가를 뭐로 하는 할인율? 0으로 하는 할인율. 맞나요? 42번의 2번 보세요. 42번 2번. 내부순율이란 42번의 2번. 투자로부터, 2번이요, 2번.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다 나왔다고, 이렇게. 다 나왔다고요. 됐나요? 거기에다가 지난해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은, 지난해, 자, 44번 보세요. 44번. 44번이 1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으로 만들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수준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묻거나, 수년가는 뭐다? 수익성 지수는 뭐다? 내부 수익률은 뭐다? 이거 뜻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 승수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않을까? 종합환원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총 소득의 비율이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종합환원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냥 그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뜻을. 그거를 대답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만 익숙하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필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거는, 그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 카드만 만들면 돼, 이제.
아시겠죠? 이젠 여기서는 더 이상 난이도 높은 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숫자 판단하는 거하고. 그럼 카드만 만들어서 이거 용어만 익숙하면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맞춘다고. 이게 열 몇 문제. 볼까요? 몇 문제인가? 38번부터. 몇 번까지? 51번까지. 52번까지네. 계산 문제 빼고. 89012. 15문제잖아요. 예? 이 15문제 중에 있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두 문제에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 13문제는 다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럼 훌륭한 거 아닌가요? 15 중에 13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엄청 훌륭한 거죠, 이거. 30개 중에 26개니까 거의 뭐 80점 가까이 되는, 75점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75% 이상. 자, 그러면 다시 와서. 39번에 4번 지문.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 환원율,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지금 순순히 현가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 아니잖아요. 다섯 개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현가가 있는데 결국은 앞에 건 몰라도 지금 5번만 알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 40분도 볼까요? 40분에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순순해. 자, 근데 회계 이익률법 이거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럼 벌써 틀렸네, 이게. 맞죠? 다음에 지금 2번 순현재 가치법이란 하고 39번의 2번과 40번의 2번을 비교해 보세요. 현가 합계 맞죠? 다 있죠? 다만 40번의 2번은 세후라는 말이 없을 뿐이죠. 맞아,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기에서는 세후 소득 현가합 했지만 여기는 그냥 소득의 현재 가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세후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거는 틀린 표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 있다고요? 현가에요, 현가. 됐나요? 저는 이걸 같은 지문으로 본다고요, 저는. 이게 약간의 그런 차이 가지고 틀린 지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됐고, 4번, 순현재 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순율법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A, B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거 들어오는 돈이 하나는 1200, A는 유입현가가 1200, 요거 유출현가가 1000, 요거는 700, 요게 500, 이렇게 됐을 때 순현가는 뭐고 얘는 똑같아도 이 말이에요. 순현가는 아 이게 아니죠. 이게 1800, 1500였죠. 그때 했던 건 1800과 1500이었죠. 1800과 1500. 여기가 700, 500. 여기는 300이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이쪽이 1.2고 이쪽은 1.4예요. 수익성 지수가 수익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부 수익률도 수익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잖아요. 수익률이 10%다. 수익률이 5%보다는 훨씬 높은 거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10% 번 거하고 5000만 원이 5% 번 거하고 금액은 누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번 거죠. 10%가 1000만 원이 10% 번 거는 100만 원 번 거고 5000만 원이 5% 번 거는 250 번 거죠. 그러니까 얘가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모두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효율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얘가 더 높다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도 얘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뭔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돈이 한정된 자금밖에 없으면은 이 방법으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순현가법으로는 뭐가 타당해? A가 타당해.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순현가법으로는 A를 가야 되는데 수익성지수법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는 얘는 타당한데 다른 기준으로는 타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4번 같은 말이 예, 옳은 말인 거죠.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 대한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순수 내에서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데 어림셈이나 비율분석법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정확하다고 하는 방법에서도 순영값법에 따라 수익성 지수법에 따라 달라진다면 비율분석법에 따라서는 예, 더 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4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43번에서는 예,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 예, 지금 42번까지가요. 사실은 42번까지가 8, 9, 0, 1, 2. 이 다섯 문제가 모두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사실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다섯 개예요. 그래서 앞에 배치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분류를 할 때 그냥 분류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정말 신경 써서 이 문제에 이게 분류를 해요. 제가 지금 봐도 좀 미흡한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류를 할 때는 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단계 알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단계 알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43번은 이제 예, 화폐 시가 가치 고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43번은 자 1번은 예, 지금 앞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다른 거죠. 여러 투자 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연재 가치법과 내부 순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죠. 방금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방금 했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다음에 이번에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맞죠? 단순 회수기간법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할만한 걸까요? 패스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할만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할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만한 거예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번호만 적어 놓으세요. 네, 번호만 적어 놓으시고 63번에 63번. 63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건지.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가 아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은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부채 감당률 계속 나오고 있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다음에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요구 승인이에요, 사람마다. 요구 승인이 주관적 승인이죠. 예, 요구 승인이 주관적 승인이니까 사람마다 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내부 승인법은 나왔네요. 내부 승인법은, 이제 내부 승인을 묻는 게 아니고, 내부 승인법을 묻고 있죠. 내부 승인법은 뭐예요? 하면은 내부 승인을 투자자의 요구 승인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한다. 요거잖아요, 이거. 요거 이 내부 수익률법 자체를 물은 거죠.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하면은 내부 수익률은 순연가와 0이 되는 할인율, 뭐 수익성지 1이 되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4번은 이제 여러분 봐 주시고 44번에 고 2번 지문 보세요. 2번. 44번에 고 2번 지문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수익성 지수는 했죠. 수익성 지수는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지출 합계 현재 가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 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밖에 있잖아요, 일단.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 되죠. 맞나요? 근데 거기는 유출이 앞에가 있잖아요. 일단 그게 하나 틀린 거고 또 틀린 게 있다 그랬어요. 합계의 현재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 합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현가 합 했잖아요.
이 현가합이에요. 현가합, 현가합. 합계라는 말을 쓴다면, 굳이 합계라는 말을 쓴다면 어디 뒤에 써야 돼요? 현재같이 뒤에 써야 돼요. 굳이 합계라는 말을 쓴다면. 굳이 합계라는 말을 안 쓰면 관계없는데, 쓴다면은 현재가치로 바꿔서 합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저 뒤에 63번을 봐야 되겠네. 63번을 보십시오. 63번을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282페이지 있어요. 282페이지에. 자, 현재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에요. 1억이 지금 현재 나가고요. 첫 번째 연도 얼마 들어와요? 3천. 두 번째 연도 2천. 세 번째 연도, 네 번째 연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1억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냥 더하기 한다고. 그냥 더하기. 그냥 더하기. 이거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년째까지 7천만 원 들어오죠. 3년째까지 7천이죠. 그리고 나서 3천 더 들어와야 1억이 회수가 되죠. 이게 1년간 일정하게 3천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년도 1년간 2천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고, 세 번째 년도 1년간 일정하게 들어와요. 그럼 얘도 네 번째 년도 1년간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 3천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이 지나야 돼요. 경과가 반 해야 돼, 반. 3년 6개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맞나요? 3년 6개월이 돼야 얼마가 회수되는 거예요? 1억이 회수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단순 회수기간은 그냥 뭐만 하면 되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현가 회수기간. 자, 우리 현가 회수기간 이론적으로 이거 합시장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이걸 할인해야 돼요. 할인. 할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숫자가 작아지겠죠? 할인하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할인하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 할인한다고 하면 2.7 또 10% 할인하면 얼마? 2년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더 할인돼야 돼요. 얘는 3년 할인, 3년. 예, 뭐 이런 식으로 같은 2천이라도, 같은 2천이라도 금액이 더 작아져야 된다고요. 대충 쓴 거예요. 대충 쓴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한 거. 이거는 4년치 할인해요. 4년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할인해야 돼요. 이러면 여기까지 더 해봤자 얼마예요? 여기까지 더 해봤자 3, 5.7, 9.3밖에 안 돼. 아직도 회수가 안 됐어요. 맞죠? 3이고 5.7이다가 5.7에 3.6도 하면 9.3이. 4년 하고도 더 가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회수기간? 그게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됐나요? 자, 보세요. 같은 2천이라도, 같은 2천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 안 해요. 같은 2천이라도 현재 가치로 바꾸면 2년째 2천과 3년째 2천은 현재 가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요. 자, 지금 방금 이렇게 현가에서 합했잖아요. 9.3.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한 거. 이래야 정상이라, 이래야. 뭘 먼저 한 후에, 현재 가치로 바꾼 후에 뭘 했어요? 합을 했죠. 근데 이거를 합계를 현재 가치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합계를 현재 가치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는 게, 유입현가합, 유출현가합,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다 그게 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40, 몇 번이죠? 43번이었나요? 44번이었나요? 44번이고, 2번 지문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45번을 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할인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수년가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의 경우, 자, 요게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요거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여기 1800, 1500 이렇게 써드렸던 그 숫자예요. 자, 다음에 3번은 여기까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승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수년가법은 자, 내가 돈이 없어서 A만 하거나 B만 하거나 하면은 수년가를 300을 얻거나 200을 얻을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서 둘 다 투자를 하면 말이에요. A와 B를 모두 투자하면 수년가가 얼마나 될까요? 할 때 A의 수년가와 B의 수년가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예? A와 B의 수년가는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 안 했다고요? 했잖아요. 이게 뭐가 성립한다?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가산성.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더해서 1로 나누는 것도 안 돼. 새로 계산해야 되는 새로. 그럼 A와 B 모두 투자할 때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게 불편하겠어요? 얘보다 편하겠어요? 얘보다 불편하다고. 수년가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는데 이미 나와 있던 거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수익성은 새로 계산해야 되니까 더 불편하잖아요. 수익성 지수뿐만이 아니라 내부승인법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승인법도 이 내부승인 A의 내부승인 B의 내부승인을 그냥 더해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치가산성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그게 투자 준거로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라는 얘기예요. 편리하다는 말이 편리하다. 이거 안 했다고요? 한 것 같죠? 이걸 안 했다면 지금 수업 시간에 딴 데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는데 4번이 어렵다고. 4번이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자, 이게 틀렸어요. 모두 다에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수년가법이 더 우수한 편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한 개 빼고. 한 개 빼고. 자, 그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일단 설명은 드리는데 수년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수익성 지수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얘네들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얘는 뭘로 할인하고요? 내부 수익률 자신이에요. 자신. 그냥 계산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수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이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수익률이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계산이 돼 있어야 나누기 1.1 나누기 1.05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산정돼 있어야 돼요. 사전적으로. 수년가법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든 요구 수익률을 미리 계산하든 관계 없잖아요. 얘를 미리 계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항상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수년가법이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준거로서 뭐가 우수한 방법이다? 수년가법이 우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이 그 내부수익률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게 틀렸어요.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도 수년제 가치법이 더 우수해요. 뭔 소린가 하면 재투자율은 그 재투자율 밑에다가 할인율하고 똑같다고 써놓으면 돼. 할인율. 재투자율은 할인율과 같아요. 그 소리 뭔 소리요? 그 재투자율이 순현가법은 무슨 율? 재투자율이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 재투자율이 뭐예요? 내부수익률. 그 소리예요. 재투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건 개념이요. 그러니까 할인율로 사용할 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이론적으로 더 우수하다 이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보다
뭘로 할인하는 것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투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의미예요. 다음에 5번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5개 이론 문제 중에 요 문제하고 다른 문제 그 두 개만 해결이 힘들고요. 나머지는 다 돼요. 요거는 왜 정답 지문이 어려우니까. 정답 지문이 어렵잖아요. 4번이 정답 지문인데. 그다음에 5번의 회수 기간법은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 아까 회수 기간 볼까요? 자, 3년 6개월 회수됐죠. 3년 6개월 만에 회수가 됐는데 단순 회수 기간법이 자, 이 뒤에 1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투자안이? 어떤 투자안은 미리 회수가 돼. 어떤 투자안은 미리 회수가 돼요. 여기를 둬서 이게 여기 3억, 4억, 3억 이러면은 3년 만에 회수되잖아요. 3억, 4억, 3억 하면 3천, 4천, 3천. 3년 만에 회수되는 거 하고 얘는 3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얘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얘는 1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러면은 그 더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선 회수가 좀 느릴 뿐이지 회수된 이후에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회수만 빠를 뿐이고 뒤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고요. 회수기간법은 됐나요? 맞아 안 해요. 이럴 때 어떤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위에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밑에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위에 거죠. 근데 회수기간법으로 결정하라 이러면은 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걸 결정한다고요. 그런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수기간 이후에 걸 고려 안 하니까. 됐나요? 자,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을 이제 이런 말들을 해설을 해드릴 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숫자로 써서 이렇게 해설을 해야 이게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문장으로 글로 표현했을 때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 드릴 때 잘 그 표시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46번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푼 45번하고 45번하고 46번이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거기에요. 46번은 5번 때문에 그래요. 5번. 46번에 5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 그거는 패스하고요. 그 위에 것만 알아도 괜찮으니까 그 위에 거 그 중에서 3번 지문 보세요. 지금 3번 지문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거든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추계가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다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죠? 맞나요? 지금 이게 46번의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선했는데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이게 왜? 다 한다 그랬잖아 다. 매년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음에 47번은 그 46번의 5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다음에 47번은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가치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다. 맞죠? 고려하잖아 이거. 그다음에 단순 회수기법이나 회계적인 율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다. 맞죠? 자, 이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죠. 정답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한 거예요. 정답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지문은 저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3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를 기각한다.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라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기각하죠. 내부 수익률이 앞에서는 위험과 수익 단원에서는 기대 요구 나왔다 그랬잖아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내부 요구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짧다.
승수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얼토당토한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보고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승수가 뭐라고 했어요, 승수가? 몇 년 걸리느냐, 몇 년 걸리느냐. 그 승수값이 크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적으로 내부승인법보다 수년제가치법이 투자준고로 선호된다. 수년가법이 제일 좋다 그랬죠? 투자준고로 제일 선호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4번 지문 이런 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지문이 어려워도 정답 지문에 세 개가 나오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48번은 여름이 봐주시고요. 4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채무불이행률은 했어요. 채무불이행률 나왔네요. 유효총소득 나와야 되죠. 채무불이행률 나올 때는 부채간당률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이제 채무불이행률이 나왔으니까 이제 유효가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효가 뭐하고 뭐를?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뒤에 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채무불이행률은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유효총소득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이제 드디어 손실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맞나요?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맞잖아요. A에 대한 B의 비율 분수꼴로 나타내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A분의 B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 전체에서 저당 남의 거 비율이라고 안 했나요? 또는 부채잔금 A에 대한 B의 비율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이 표현을 알아야 된다고요. 혹시 이거 안 했었나요? A에 대한 B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문제에서 우리 문제에서 이걸 분수식으로 안 줘요. 분수식으로 안 주고 문장으로 풀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거 융자잖아요. 융자 이게 융자, 이 같은 말이 융자가 대출받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맞잖아요. 근데 융자액에 대한 부동산 가치 비율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밑에 부채 비율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은 3번. 부채 비율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채에 대한 지분 비율이며, 맞는 말, 틀린 말?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해야 돼.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금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채 비율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라 했잖아요.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내 거분에 남의 거 이거라고요. 머릿속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3번 대부비율 이거 했잖아요 지금. 대부비율은 이런데 3번은 뭐라고 돼 있냐 이 말이에요.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서 맞게 돼 있다고요. A에 대한 B의 비율을 해서 제대로 돼 있는데 3번은 내 거분에 남의 거 해야 되잖아요. 이 부채 비율 할 때만 됐잖아요. 근데 이러면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부채 비율을 그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 식이 암기가 돼 있어요. 식이 식의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대부 비율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이 식이 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저당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내가 문제를 지배할 수가 있지. 문제 지문 보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거는 늦은 거죠. 됐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그리고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 남의 게 50%라는 얘기잖아요. 내 거도 몇 프로?
내 것도 50%. 그러니까 내 거분의 남의 거 50분의 50. 1이 되니까 100% 맞죠? 그건 맞는 거죠. 자, 이제 총자산 회전율 나왔네. 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 나왔잖아요. 총.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투자액이 뭔 투자액 나와야 되고 총 투자액 나와야 되고 소득 총 소득 나와야 되죠. 총 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총 투자된 총 자산이니까 총 투자액하고 똑같은 뜻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총 자산에 대한 총 소득 비율이면 맞잖아요. 예, 투자액이 분모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총 소득으로 가능 총 소득 또는 유효 총 소득이 사용되죠. 이게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자, 요거는 이제 따로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잘못 계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저 두 개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50번을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이제 나오죠. 자, 부채 감당률이 앞에서도 지문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독립된 문제로 따로 묻고 있죠.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맞나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틀렸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 항상 원금, 부채 서비스 원금과 이자 합계라 그랬잖아요. 다음에 3번은 어렵습니다. 일단 3번은 그 옆에다가 부채 감당법 써놓으세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 써놓으시고요. 부채 감당법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예, 450 이쪽에 450쪽이 아니고 요거는 445쪽 40번 써놓으시고요. 445쪽 40번 써놓으시고 445쪽 40번에 가셔서 270쪽에 50번 써놓으면 되겠죠. 270쪽에 50번. 자, 부채 감당법이에요. 그게 270쪽이 270쪽 부채 감당법입니다. 뒤에 감정평가와 관련되는 거요. 자, 다음에 4번 보시고요.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지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감당이 된다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맞죠? 그다음에 대출기관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는. 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면 어떤 상황이에요?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과 순영업소득이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과 뭐가 같다? 부채 서비스액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게 없죠. 세전이 뭐가 해요? 세전이 0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요? 순영업소득이 5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에 5천만 원이 되도록 대출해 준다는 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순영업소득이 6천이라면 대출 부채 서비스액이 5천이 되도록 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한도가 있다고요. 은행마다 1.2 해서 1.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도를 높여버리면 1.3으로 한도를 높여버리면 부채 서비스의 크기는 더 작아져야 돼요. 5천 가지고 안 돼. 이제 예, 6천만 원 순영업소득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1.2를 적용하면은 부채 서비스액 5천까지 예, 원리금 상환하는데 5천까지 쓸 수 있는데 한도를 높여버리면 이제 여기 5천이 아니라 4천 한 800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이 한도. 그래야 1.3배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요게 두 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두 배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3천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안전해요, 위험해요? 안전한 거죠. 이런 기준을 높일수록 안전한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51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다만 51번은 1번, 2번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1번, 2번은 주의하세요. 예,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 다음에 52번을 보고 좀 쉬겠습니다. 52번은 재무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1번에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죠. 아, 레버리지를 모를 수 있구나. 레버리지가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가 지렛대요. 레버리지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지렛대가 있으니까 우리말이. 다음에 2번은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경 안 써도 돼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부채감당률이 1보다, 지금 부채감당률이 또 나왔죠. 수탁이 나오죠.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죠.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총투자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로 나누는 비율이다. 일단은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는데 3번이 워낙 틀렸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제가 이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워낙 3번이 틀린 지문이 너무 분명하게 틀렸고 문제가 그때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이 신청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 3번이 더 틀린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거기는 종합환원율을 해야죠.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다음에 5번은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는 비율이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채비율은 내 거분에 남의 거잖아요. 내 거분에 남의 거죠. 근데 표현을 경우에 따라 달리 한단 말이에요. 부채 나누기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본이라고 돼 있죠. 이게 회계학적으로는 자본이 지분하고 같은 거예요. 자본이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네, 좀 쉬겠습니다.